예, 제천시장 이상천입니다. 오늘은 장락초등학교 집단 감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락초등학교 학생 및 가족 관련 확진자는 어제 12명, 오늘 3명 해서 총 15명입니다. 어젯밤 안내드린 양성의심 재검자 11명은 모두 양성으로 확진되었고, 불확정 재검자 4명 중 1명이 양성으로 확진된 바 있습니다. 어제 오후와 밤 12시까지 검사를 받으신 1058명 중 추가로 4명의 양성의심 재검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3명이 장락초등학교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이것으로 장락초등학교 관련 추가 확진자는 아마 잠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천시는 장락초등학교 학생이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 의심이 확인되어 전교생 등교 중지 조치 후 8시 30분 학교 내에 임시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2학년생 전원, 그 가족에 대한 긴급검체와 이후 중상자 등에 대한 신속 항원 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고,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 의심으로 확인되는 건에 대하여 항원 등으로 확대됨으로써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아주 순간뿐 24시간 만에 이번 장락초등학교 집단 감염 사태는 오늘로 종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후속 조치를 더욱 철저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락초등학교 전체는 오늘까지 등교 중지로 원격 수업을 실시하고, 2학년은 11월 12일까지 원격 수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한 A 유치원 해당 반은 오늘 등원을 중지합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이원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지역에서는 처음 발생한 학교의 집단 감염 사례이며 금년 하반기 처음 발생한 N차 감염 사례입니다. 다행히 하루 만에 확산의 고리는 끊은 것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느슨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요양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와 이용자께서는 더욱 철저히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자가격리 대상자께서는 격리 지침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집단 감염 사례로 시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수많은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